자, 이번 시간은 144페이지의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자, 법률행위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일정한 유효권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유효권은 145페이지의 목적의 확정이죠. 요거는 이제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죠. 자, 145페이지 상단에 판례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됐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확정되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죠. 두 번째 요건. 자, 목적이 어떻게 해요?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요 목적의 가능 불능과 관련해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죠. 법률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불가능하다면 원시적 불능.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이거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하기 전에 없는 건물이었다면 이건 뭐죠? 원시적 불능이고요. 매매 계약할 때는 있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인 거죠. 이제 개념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의인데, 자,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무효예요. 그죠? 일단은. 근데 가능과 불가능, 불능을 판단할 때는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불가능한 게 거의 없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강에 빠진 보석반지를 건져주기로 계약했어요. 가능할까요? 만약에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투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가능한 일로 바뀌어요. 뭐 댐을 건설하고 10만 명 동원해서 뭐 금속 탐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너무 가능한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 판례는 가능, 불가능을 판단할 때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 따지는 거다. 따라서 한강에 빠진 보석반지를 건지기로 계약했다면 그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것이니까 무효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불능의 분류에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나오죠. 그죠? 개념 말씀드렸고. 자, 146페이지 봅니다. 자, 근데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자, 우리가 무효냐 유효냐 문제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원시적 불능이든 후발적 불능이든 다 뭐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책임인 거죠. 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 무효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그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원시적 불능이 무효라 하더라도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채권법 시간에 봐야 돼요.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그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는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그때는 유언부담 문제로 해결하게 되고요. 만약에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 중에 하나인 이행 불능 문제로 가게 돼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언제 하는 거죠? 채권법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능 부분은 오늘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채권법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이고 무효다. 따라서 책임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자,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하는데 그 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는 결국은 유한 부담 문제와 이행 불능 문제를 해결하게 돼. 이것도 채권법에서 하게 된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채권법 가서 보면 그다음 146페이지 오시면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말 그대로입니다. 전부가 불가능한 건 전부 불능. 일부가 불가능하면 일부 불능인데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이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요. 3번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물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적 불능인데 구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147페이지 이제 목적이 뭐죠? 적법이죠. 자, 세 번째 요건이죠. 목적이 적법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법을 나눠봐야 돼요. 법을 그 강행성을 근거로 해서 강행법규, 임의법규로 나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은 좀 어렵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고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으면 임의법규예요. 따라서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돼요. 따라서 임의법규를 위반한다 그래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효인 거죠. 따라서 모든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상 무효가 된다는 질문이 있겠죠. 왜냐하면 법 속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무엇도 포함해요? 임의법규도 포함하죠. 자, 우리가 제가 저번 주에 할 때 이런 거였습니다. 주된 물건이 처분되면 종된 물건도 쫓아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백조는 임의법규다. 위반해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임의법규를 평가된다면 위반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목적이 적법해야 할 때 그 법은 뭘 말하는 거죠? 강행법규를 말하는 거죠. 이 강행법규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뉩니다. 자, 효력규정인 경우에는 위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했을 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다면 처벌은 따르지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민법은 사법이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근데 처벌규정은 공법이죠. 왜요? 국가가 개인에게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원칙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법인에서 처벌 규정을 보긴 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민법에는 원칙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민법에는 뭐가 없어요? 단속 규정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를 의미할 때는 무엇만을 의미하는 거죠? 효력규정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행법규 속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두 가지가 있지만 단속규정은 민법에 없어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쌍 예외 없이 다 뭐인 거예요? 효력규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복규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효력규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따라서 민법상 강행복규 위반한 법률은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단속규정은 민법이 없으니까 민법 이외의 법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된다고요? 민법 이외의 법. 근데 우리는 주택 관련 시험이니까 아무래도 민법이 아닌 민법 이외의 권리를 법을 본다 하더라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 행위라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의 결과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주택법에 전매행위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매행위 자체가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매행위를 했다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요? 두 가지는 뭐예요? 단속 규정이니까요. 왜 그런지까지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편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이거 우리가 전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때될수 있으면 한자를 쓰지를 않습니다. 한글로 쓰는데, 한자로 쓰는 게몇 가지 안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 전자죠. 앞전자. 이건 제가 한자로 써요. 왜 그러냐면, 요 전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 전자예요. 한번 더, 한번더 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 전매 그러면 전매라는 것은 앞에 매매가 아니라 한번더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앞이라는 의미에서 앞전자를 쓸 때는 제가 꼭 어떻게 해요? 한자를 쓸 거고요. 한글로 쓰는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 전자. 한번더 굴렸다. 한번더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매하면 한번더 매매했다. 전대차하면 한번더 임대했다. 전전세하면 한번더 전세를 줬다. 이렇게 이해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갑이 병에게 등기를 해주려면,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고, 병 앞으로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이렇게 FM대로 하게 되면, 을에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죠.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고요. 병한테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작을 부려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병에게 직접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의 등기를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또 보면 을은 안 나오죠. 을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자고요.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는 것을 우리가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하고요. 이런 행위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을은 세금도 추징받고 을이 형사처벌도 받게 돼요. 그렇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갑한테 가버리죠. 그죠? 갑에서 병을 하는데 등기가 무효래요. 갑한테 가요. 이 병은 나쁜 사람, 나쁜 놈은 을인 거죠. 이 병은 비싸게 주고 산재 뺏기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을 한 놈은 을이니까 을을 처벌하긴 하되 병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 자세히 공부하셔야 돼요. 주택법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이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아파트예요. 아파트를 을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매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지역이에요. 분양권 전매 생각하시면 돼요. 전매 금지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이 병한테 또다시 어떻게 해요? 팔아먹었어요. 전매를 한 거죠. 자, 물론 을은 요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처벌은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전매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면 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생겨요. 병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을이 나쁜 거죠. 병은 비싸게 주고 산 재 뺏기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병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은 하되 전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병은 요건을 갖추면 정상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택법의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 148페이지에 판례가 나오죠. 판례는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법은 없고 주택법으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판례가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뭐로요? 주택법이라고 기억하시고 주택법의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은 다시 말하지만 민법상 강행 규정은 다 뭐라고요? 효력 규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149페이지 오시면 강행복귀 위반의 모습이 나와요. 이거는 가입표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읽어볼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의미예요. 우리 학자분들은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탈법행위라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 탈법행위라고 해서 뭔가 효력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분, 효력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학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판례는 안 그렇다. 우리 판례는 법을 우회적이든 노골적이든 위반했던 법을 위반한 것은 맞기 때문에 구별 없이 그냥 강행복귀고 효력규정이라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요건이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자, 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부분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지금 오늘 이번 시간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가 때에 따라서는 두세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반드시 나오는 부분은 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빠짐없이 무조건 내고 있어요. 자, 교재 보시면 103조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했다. 그러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죠. 사회질서 위반되는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우리 민법 103조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근데 무엇이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 무엇이 반사회적인지 여부는 가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름으로써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반사회적인지 여부는 판례를 가지고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1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있죠. 자, 판례 읽어볼게요.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가 반사회적이냐?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내용,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하고 뭐 첩계약을 하고 뭐 도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누가 봐도 나쁜 짓이에요. 누가 봐도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보시면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두 번째죠. 다시 말하면 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대요. 무슨 말이에요?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일정한 욕구를 갖추면 반사회적인 게 있어요. 계속 보시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 일을 강제하거나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별거 계약입니다. 별거 계약. 별거 계약. 동의하시나요? 제초하고 저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별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나갈 건데? 그랬더니 내일 오후 10시에 나간다. 그죠? 그래서 좋다. 우리 내일 오후 10시부터 별거 하기로 하자. 라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나쁜적이지 않죠. 근데 문제는 강제할 수가 없어요. 오후 10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줌마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경찰관이 와가지고 제초를 강제로 끌어낸다면 그것은 반인륜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별거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는 거고, 강제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반인륜적이 되는 거죠. 계속 볼까요?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죠.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억을 주기라는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죠.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거 무효입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조건만 무효가 되면 1억을 주겠다는 계약이 유효로 남게 되면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결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죽이라는 것도 무효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을 죽이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죽이려 하는 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세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 자, 만약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근데 본대로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체는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돈을 주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인 겁니다.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입니다. 자, 우리는 허위로 증언하지 않고 정당하게 증언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허위로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주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이게 되기 때문에. 또 공무원이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물론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그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돈을 받기로 했어요. 금전. 반사회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고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주기로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또 계속 보시면,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걸로 포함된다죠. 네 번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자, 우리 판례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항상 무효인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만 비로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을의 동기가 그 임대한 그 상가 건물을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란 얘기죠. 이때는 언제 무효가 되느냐? 그 동기가 갑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갑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건 있고요.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안 찍히죠? 자, 교재 150페이지 오시면 쭉 얘가 나와요. 그죠? 교재 나온 얘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쭉 보시는데, 이게 두 가지를 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다 끝난 건데,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할 거예요. 세 번째. 가족법상의 자유.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될 자유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을 할수 있는 자유, 이혼할 수 있는 자유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될 자유이기 때문에 혼인할 자유, 이혼할 자유, 약혼할 자유 같은 동거할 자유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인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너무 이거를 막 아예 말도 안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법원은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뭐라 하더라도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이니까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강행법규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뭐일 수는 없어요. 반사회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첫째, 세금 회피입니다. 자, 세금이 부과됐을 때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인간이면 어떤 형태든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상인 것이고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죠. 숨기는 행위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가장 인간적이었던 분이 누구예요? 전두환 대통령이죠. 전두환 대통령이 뭐랐습니까? 15만 원밖에 없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물론 비자금 범죄자금을 만드는 것은 나쁜 짓이지만 이미 만들어놓은 그 비자금 범죄자금을 어떤 형태든 숨기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투기 행위? 이것도 인간이면 당연히 왜 이익 추구 행위니까. 네 번째, 채무 회피죠.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빌릴 때는 간도 쓸 게도 다줄 것처럼 그러지만 갚을 때 되면 왠지 꽁돈 주는 것처럼 아까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 했습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교재 151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요. 자,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 무효인 것은 자, 1번.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 않습니다. 1번.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 계약은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2번. 부처 관계인 부부 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란 증여? 반사회적인가요? 자, 우리가 이게 부부입니다. 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첩은 신경 쓰지 마시고.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이거든요. 그러면 부부 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란 증여라는 것은 뭐냐면 10억짜리 땅을 주면서 혹시라도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이런 계약이에요. 부부 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란 증여라는 것은. 그러면 10억짜리 땅을 받았는데 이혼하면 돌려줘야 된다면 이혼 못하잖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동거할 수 있는 자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이 답인 거예요. 3번,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 책임진다는 취지에 뒤야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낼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4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채무 회피죠. 어떤 형태든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의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행위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잖아요. 5번은 우리가 대리에서 배우는데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아 대복 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재산 체결한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권 주는 수권 행위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대리에서 공부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 합니까? 3번 요 반사회적 범위 효과부터 해서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